여러분,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기본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제3절 해가지고 나와있죠. 제3절 보시면 여러가지 행정계획 체계도가 표에 나와 있죠. 22페이지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어지는 그런 토지 이용계 이걸 행정청에서 수립하니까 행정계획이라 하고요. 이런 행정계획도 그 수립하는 토지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위계획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어지면 하위계획이라 하는데요. 그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 자, 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계획하면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이란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국토 전체에 대하여 국토 남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은 다 놓고요. 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 국토 전체에 대하여 종합계획으로서 만듭니다. 그래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 이 계획은 국토기본법이란 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 이건 우리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은 아니죠. 국토기본법이. 우리의 시험범위에는 부동산공법에서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섯 개 법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고로 이 국토기본법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 국토종합계란 이 용어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 국토기본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립되는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토 그 총괄 관리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 청사진, 앞으로 국토를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조감도 이러한 것들을 국토종합계획으로서 담아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미리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서 수립되는 그런 계획 중에서도 바로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국토의 공간 속에 앞으로 무엇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 국토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 어떠한 모양새로 이렇게
다시 탈바꿈되어서 탄생될까? 이걸 미리 알고 싶다면 무슨 계획을 우리가 보면 쉽게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는가? 국토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 그거 보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마시고. 자, 이건 국토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강구해 나갈 때 이 계획서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서 국토가 계획 국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인 만큼 이것은 그 국토에 대한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기관을 구성하자 해서 만든 계획이고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하거든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에 불과하니까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서 바로 이 여러 가지 또 국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 시행되는데 그런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이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도시, 군 계획이 있으며 이 도시, 군 계획은 바로 개별 도시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개별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이런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그 하나의 개별 도시에 대하여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하고요. 군에 대하여 계획군이 되도록 하는데 그 도시에 대한 또 군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기본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토지 그 군에 있는 토지를 행정청에서 강제로 관리하겠다라 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정말 그대로 우리가 국토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다. 토지를 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하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 행정청에서 이렇게 토지를 관리하겠다라고 딱 결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구속을 당해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 영향력, 처분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획이 됩니다. 그래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바로 국토에 있는 토지, 각각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토지를 여섯 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 이거죠. 여섯 가지가 뭐냐? 바로 이미 공부를 잘 복습하면서 따라오셨다면 생각날 거예요.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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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 용이 뭐예요? 용도죠. 또 용이 뭐냐? 용도주고. 이걸 지정하고 관리해서 토지형을 규제버리죠. 그리고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통해서 또 토지형을 규제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도로 들어갈 땅이다. 이 땅은 공원 들어갈 땅이다. 이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땅이다. 뭐,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갈 땅이다. 화장실이 뭐 장사 시설이 들어갈 땅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역시 관리 계획인데요. 그게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 하죠.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와 계량. 그 다음에 그 도시공간, 군 쪽에 있는 땅을 개발해가지고 새로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도시개발 사업도 관리기로 결정해서 또 이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건축물이 새롭게 탄생된다든가 기존의 도시공간 속에 그 건축물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 불량화로 전락해서 그런 것들이 밀집했으면 다시 밀어가지고 그 도시에 환경을 다시 정비하겠죠. 그때 하는 걸 정비사업이라 하죠. 그런 정비사업. 그리고 특정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해서 그리고 정비해서 새롭게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할때 지정한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래 그 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 구역에 토지 이용에 따른 상세한 내용의 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하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했죠. 그런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역 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바로 예각지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그 도심의 공간을 빨리 신속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도시가 수평적으로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심 속에 규제를 최소화시켜가지고 건물 들어올 때에 쉽게 들어오도록 해서 바로 그 지역의 거점 지역이 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요. 그에 따른 그 구역에 여러 가지 상세한 그 개발과 정비를 하게 한 내용을 담아서 정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인데 이것도 다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그 도시의 공간, 군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행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름대로 상하 관계가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행정계획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국토 종합계획만 국토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는 계획인데 반해서 나머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일종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있죠. 이것은 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 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를 잘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대비를 해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라는 공간 속에 아까 이 용도지역을 크게 사용도로 지정해서 관리해요. 국토가 이렇게 있었다. 남쪽에 있는 땅이죠. 이걸 관리할 때에는 크게 바로 개발할 땅하고 그 다음에 보존할 땅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규제벌이죠. 그래,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도시역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그럴 때는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그 땅의 용도지를 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충지대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되 바로 나머지 땅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을 관리적인다. 관리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렇게 토지는 크게 쓰임새를 네 가지 용도로 크게 구분해서 지정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가지 무엇이냐? 도시지역 하나, 그다음에 관리지역 둘, 농림지역 셋,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넷. 이렇게 해서 국토를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토지는 다시 바로 주택용지로 쓰도록 하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쪼개서 지정해주죠. 상가용지로 개발해 쓰도록 상업지역을 또 지정해주죠. 그리고 또이 공장용지로 쓰도록 하게 해서 공업지역을 지정해줘요. 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이 도시역은 이렇게 다시 구분해줘요. 도시역에 있는 땅은. 그리고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보존할 땅으로서 녹지역도 지정해준다.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도시에 있는 토지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역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하죠.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역은 계획관리역이다. 그리고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것은 생산관리역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 지역은 보존 살려서 보존 관리기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보존을 하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 그래 이걸 가늘세 나눌 뿐. 그래 관리적 있는 땅은 이렇게 계획 관리기다, 뭐 생산 관리기다, 그 다음에 보존 관리기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죠. 그리고 이걸 보생계 이렇게 합니다. 주상공노 이렇게. 그래서 전국토는 이와 같이 바로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도시역은 네 가지로 다시 구분해주고 관리역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해준다. 이런 것들이 먼저 판이 딱 짜져가지고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런 내용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도시에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가 아주 포인트가 되겠죠. 여섯 가지. 그래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우리가 자세히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기반시설 설정비 계량도 자세히 공부하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있죠. 근데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절차를 구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2편에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제3편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죠.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은 별도로 6문제, 그리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이 4번과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아요. 바로 다른 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번, 2번, 3번하고 5번, 6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풀어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국토개법에서 각각 출제가 다 되죠. 이건 시험덩어리예요, 시험덩어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숙제해 둘 것은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놓으세요.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이 국가계획 뜻은 이미 공부했죠. 그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수립하는 계획 중 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또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내용상에 포함된 계획만을 국가계획을 한다 그랬고 광역 도시계획 뜻도 공부했죠. 광역 도시계획란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라고 했고 도시군계획 뜻도 했죠. 이때 도시하면 다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계 8도 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묶어서 도시 군계 그랬죠. 그래서 도시 군계는 특광 특특시 또는 군 그때 군은 8도 되어 있는 군이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 그런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로서 무슨 계획과 무슨 계로 구분되는가 도시 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 군계로 구분된다 그랬죠. 자,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 뜻도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느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계획이다 그랬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도 뜻을 공부했어요.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그런 토지용계로서 여섯 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계획이다. 그랬죠. 그리고, 자,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요. 만약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계획이 이미 확정된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 만들 때는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국가계획에. 만약 국가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법적으로. 그리고 국가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을 상위계획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새겨두세요. 자, 그게 23페이지 나와 있죠. 23페이지 잘 체크를 할 게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국가계획 우선해가지고 줄 닦았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딱 줄 것이고,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것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가로 2번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딱 자르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의 1번 도시군계획의 지,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광, 특, 시, 군 쪽에서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 시,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이용개발 보전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 이 개별 도시를 설계할 때는요, 무슨 계획에 의하여 설계를 하냐? 바로 계획도시가 되도록,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계획도시가 되도록 기본과 관리로서 바로 설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군지역에서는 군기본계획, 군관리로서 설계해서 계획군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별 도시에 이미 기본과 관리가 수립되어 있다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돼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의 도시에서 무슨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게 될 때도 이 도시 군계획이 뿌리가 되니까 그 뿌리인 도시 군계획이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가로 1번 받으시고 2번 특광 특특 시장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이 서울특별시장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지역에 이미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청사진 조감도를 딱 만들어서 확정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각각의 지역별로 무슨 주택계획을 만든다, 환경계획을 만든다, 수도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그 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인데요, 이렇게 부분별 계획을 만들게 될 때는 종합계획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2번이 그거예요. 특광 특특시장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계획, 수도계획, 교통계획, 하수도, 주택에 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따출 딱 것이고 종합계획이 그렇게 써놔요. 종합계획임.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이해를 도막해서 그 읽고 가겠습니다. 자, 이미 다 했어요. 설명을.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 광, 특, 특, 시. 여기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그 말이에요. 그래,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 도시군계획사, 도시의 군계획, 상임계획단의 명칭은 각각 바로 이 다섯 가지 역은 도시니까 군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설 이렇게 도시란 말 쓰겠다 이거죠. 그런데 2번 만약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적이면 바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참고로 그 다음에 이 중앙도시군에 이거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과정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가볍게 한번 보죠. 이 행정청의 장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국토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그네들도 바로 인간이라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업무대역이지만 자기가 꼭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과 군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바로 그 장들이 행정청의 장들이 어떤 권한 행사할 때에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두게 되어 그 일환으로 두고 있는 게 도시계위원회죠. 도시계위원회. 그래,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에요.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던 뭐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런 분을 공무원은 이쪽 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끔 할 때는 그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뭐 광역시장 이런 장들이 임명을 해요. 그래, 그쪽 가서 근무하세요라고. 그리고 외부 인사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도시계획과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모셔온다. 이게 위촉이라 합니다. 위촉. 이렇게 해서 위원을 선발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때 이 위원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도 두고요. 법적으로. 그래, 국토교통부에도 두고, 그 다음에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에도 두고, 시장군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군구에도 법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군구. 그래, 이 국토교통부의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도, 시군구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이해를 꼭 해두세요. 자, 그래, 시도, 시군구에 있으면 지방도시네,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중앙도시네. 이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게 해서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친다. 그때는 중앙도시의 심의.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 구청장 이네들 뭔 일을 할 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때로는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더 전문가 집단이니까 잘 일 처리할 때 모르겠다 싶으면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도, 시군구의 경우는 자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중앙도시는 어디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걸 꼭 새겨두세요. 자, 1번.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에 수행하는 업무 해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체크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이렇게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그 큰 2번, 큰 2번 보시면 지방도시나 있죠? 지방도시위원회는 시도하고 시군구 도시위원회를 묶어서 지방도시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로 1번 시도에 두는 시도 도시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거 보면 다음에 각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도시위원회를 둔다.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시도사가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할 때에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그 정도 하나만 받으시고, 3번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이 정도 딱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가서 시군구에 이 시군구 도시계획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역시 한 장 넘어서 보면 은 1번 시장 군수가 어떤 일 처리할 때에 그네들 1번에 두째 줄 끝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임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그때 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군구 도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쭉 참고용이고 기초과정에서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바로 41페이지가 나오죠. 41페이지. 41페이지로 가면 제2장 해서 광역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자, 이 파트가 나오고요. 넘어와서 보시면 도시 군 기본기 나오죠. 넘어와서 보시면 51페이지 제3장에서 도시 군 기본기 나오죠. 자, 이렇게.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